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은 연일 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경남은 돌파 감염이 크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주말이지만 임시 선별 검사소로 시민들 발길이 계속 이어지며 긴 줄이 생겼습니다. 며칠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검사 대상자뿐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온 시민들도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검사하러 왔어요. 괜찮다 하면은 조금 더 한 2주 동안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부산에서는 193명의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9명, 금정구 모 교회에서 9명 등 새로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는데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특히 돌파 감염이 문제입니다. 최근 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이었을 정도로 백신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접종하고 4, 5개월 지나면은 중화학적가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빨리 극복하려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중증 환자 치료 전담 병상의 가동률도 66.7%로 70%에 다다르면서 의료 대응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 확진자는 145명으로 창원과 함안에서 각각 33명씩 발생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함안의 한 목욕탕과 경로당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